전기차 시장이 커지면서 다 쓴 폐배터리 양도 늘어날 전망인데요. 이걸 전기자전거용 배터리나 캠핑용 배터리 같은 걸로 재활용하는 기술이 주목받고 있습니다. 이성훈 기자입니다. 전기차 배터리는 10년쯤 쓰면 성능이 초기 용량의 80% 이하로 떨어집니다. 주행거리가 줄고 급속방전의 위험까지 있어 교체해야 합니다. 이런 사용 후 배터리는 그대로 버려지면 환경오염 물질인데 셀을 분리해 재사용하면 더 작은 전기 제품의 에너지 공급 장치로 재탄생합니다. 전기차 한 대에서 나오는 사용 후 배터리로 전기 오토바이용 배터리는 최대 20개, 전기 자전거용은 40개까지 제작할 수 있습니다. 폐 배터리로 만든 이 배터리 팩을 뒤에 꽂고 페달을 밟기만 하면 모터가 자동으로 작동합니다. 기타 환경을 오염시키는 등의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일으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전에 저희가 이런 기술 개발들을 통해서 좀 더 안전하게 또 다른 제품화하고 사용 후 배터리로 만든 2kW 캠핑용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. LED 등을 200시간 켤 수 있고 헤어드라이어를 사용하거나 물을 끓이고 휴대전화도 충전할 수 있습니다. 극한의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된 고성능 배터리이기 때문에 캠핑용이나 장애인용 휠체어에 사용하기에는 아주 훌륭한 배터리입니다. 지금까지는 환경오염 우려 때문에 전기차 폐배터리를 지자체에 반납해야 해 창고에 방치돼 있었는데 법 개정으로 내년부터는 시중에 풀리게 됩니다. 전기차 판매량이 늘면서 지난해 4,700개 정도였던 국내 폐배터리 양은 2029년엔 8만 개까지 급증할 전망입니다. 폐배터리를 재사용, 재활용하는 업계의 기술 경쟁도 치열해질 걸로 보입니다. SBS 이성훈입니다.